왔다. 야, 오늘 어디야?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동네인데 코엑스네. 뭐 여기 뭐 있지?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뭐 조스바 먹는 거야? 마이크 찾게. 오, 강남 스타일. 이게 음성으로 돼 있구나. 나 처음 봤어. 나 뉴스에서 했었던 거 알지? 주말뉴스 메인 앵커였는데 내가 뉴스 오프닝에서 맞춤춤으로 등장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로 아쿠아리움에 조스나 뭐 그런 게 있나? 흰수염 고래 같은 거 있어? 다 있어요. 다 있다고? 일단 들어가셔야 돼. 거기 왜 들어가, 미친놈아. 오, 야, 상어 있네. 상어가 15종이나 있어? 저기 들어가라고? 상어밥. 아, 나 내가 상어밥이야? 아, 근데 왜 문이 잠겨 있어? 나 근무해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근데 여기가 확실히 아쿠아리움이어서 이것도 물고기 모양으로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배님 장성규입니다. 저 정말 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왔다가 이게 일하러 처음 오게 됐네요. 저 이제 10년 됐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번도 못 왔어요. 홍보팀이세요, 선배님? 아니, 어류팀이에요. 아, 선생님도 어류예요? 아, 저요? 네. 상어요. 아, 여기 출입통제구역인데 여기 들어가도 됩니까? 아무나 들어오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 중에서도 저희 팀만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어류팀만?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일하시길. 네. 마린 사원이세요? 마린이요. 하림이면 치킨인데? 오늘 뭐 하면 돼요? 여기를 일단 손질을 할 건데요. 네. 위에 보면은 묵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바다에 있을 때는 애들이 이 상태로 그냥 먹잖아요. 여기 상태도 확인해 봐야 되고 손질하다 보면 낚시 바늘도 나와요. 아. 이 크기에 맞게 손질해서 주는 건 처음 알았네. 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좀 약간 애들은 좀 거칠게 키워야 돼요. 응? 여보세요. 물고기가 총 몇 종류가 있어요 여기? 말을 잘 알아듣는 물고기 종류가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물고기는 이런 매력이 있다. 물고기 싫어하죠. 아마존이야 월드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한테 줄 먹이에요. 거기는 약간 열대 어류가 있나 보다. 아마존에 사는 물고기들. 그러니까 아마존이 열대 물고기지. 장화. 이게 장화 개념이에요? 밥을 줄 때 뺄 수도 있잖아요. 야, 이거 H.O.T 때 그거네. H.O.T 때 사랑해 이라 반해지 이라 이게 피라냐예요? 피라냐 진짜 무섭다. 오, 나 이런 건 생각도 못했네.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항소도 하고. 여기 들어가야 돼요? 피가 안 나면 얘네가 꺼내서 도망가요. 얘네들도 지금 피가 안 나는 상황에서 얘네가 먹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도 그렇게 먹힐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한 번도 먹힌 적이 없어서. 먹힐 때까지는 그럼 들어가겠네. 네. 오, 불안한데? 그냥 붓고 나오면 돼요? 네. 어디 갔어? 벌써 다 없어졌어? 아, 오, 어떡해. 어떡해. 어머, 엄청 잔인해, 엄청 잔인해. 먹이를 만들러. 우와. 대박. 아, 처음 와봐. 이거 항상 TV에서만 봤었는데. 와, 신기하다. 이게 얼굴이에요 지금? TV에요. 못생겼네. 저렇게 생긴 사람 있는데, 저 입모양처럼 생긴 사람. 저게 매너티예요? 오, 야, 처음 본다. 약간 개불 큰 버전 같다. 그죠? 야, 이거 엄청 먹네. 이걸 매일 먹는 거예요? 오우, 물 엄청 차갑다. 아니 근데 진짜 선배님, 어차피 물에다가 먹이를 뿌려줄 건데 뭐하러 물에 이렇게 미리 담갔다 줘요? 같은 게 묻어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먹어도 돼요? 야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걔네들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강하게 키우자고요, 우리가. 거칠게 키워야 사기 안 당하고 빚보증도 안 선단 말이에요.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오케이. 이야, 이거네. 근데 선배님, 이거 혼자 하시기에는 좀 외로우실 것 같은데? 노래 한 곡 뽑아주세요. 제일 평소에 많이 하시는 거 애창곡. 마이크. 아, 마이크도 있구나. 만약에 내가 간다면. 음치죠? 오케이. 물이 좀 차오를 거예요. 그러네. 이거를 뒤집어 주면 돼요. 이렇게. 뭐야, 뭐야. 애들이 움직인다. 먹이 주는 거 아나 봐. 이제 얘네가 안쪽으로 먹이를 파먹어요. 아, 파먹는 거구나. 오, 입에 물고 가네. 웃기네. 아, 귀여워. 귀여워. 어떡해. 어, 이거 너무 귀엽다는데. 자, 이제 밥 뭐 먹으러 가요, 우리? 충분히 되는 식당이 따로 있어요. 한 달에 18만 원 들어와요. 그 복지가 또 어떤 게 있어요? 복지자금을 지원을 해줘요. 노예 활동 비용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요. 생일날 생일 선물로 생일 선물로는 주로 뭐가 나와요? 이게 신세계 거예요? 개인이에요. 개인이에요 이게? 이 개인? 맛있게 드세요.
여기 들어오시려고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그쪽으로 대학을 가고 스쿠버 자격증을 따고. 그거 있으면 가산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요? 손님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손님 있어요? 여기는 정상 손님 없을 것 같은데? 친구에 손을 많이 집어넣는데 집에서 사료도 가지고 와가지고 물 색깔이 아주 회색이 됐었어요. 웬일이야. 매너 없는 거 티내네. 장성규입니다. 좀 긴장돼요. 상어 먹이 준다고 하니까. 뭐야, 왜 이렇게 커? 오. 한번 화면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청어랑 오징어, 명태 같은 거를 꽂아서 상어 입 앞에 이렇게 가까이 줘서 샤크가 몇 번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번호가 있어요? 보시면 지능 언니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막대까지는 안 물어요? 다른 것으로 맞추십시오. 오, 온다. 얘 아까 저 또래 같은데? 오, 씨. 그렇지, 왔다. 오케이. 아기 상어 뚜루뚜루. 아우 귀여워. 나이스. 왜 재밌니? 이게 낚시에 이래서 빠지는 거네. 오, 뭐야, 이거 거북이 왜 이렇게 커? 이 친구 이름이 바다라고 하거든요. 보시면 살이 되게 많이 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살쪘어요? 상어 먹이를 자꾸 뺏어먹더라고요. 아하. 이거 한 번만 주의해서. 유인아 캐져. 유인나. 내가 유인나. 너 살 빼야 돼. 운동해야 돼. 그리고 저기 보시면 지금 가고 돌아. 네네. 제가 한번 꼬리는 시켜줄게요. 자, 앞쪽으로 넣어주면 되죠. 자, 아싸가오리 먹어! 알바하러 오셨으니까 들어가시면 청소 하셔야 돼요. 여기 상어 없어요? 상어 있죠. 여기가 상어밥이야? 다이버 옷을 네. 입고 안에 뭐뭐 입어야 돼요? 수영복 입으셨는데 안 가져. 아, 저 수영복 없어요. 이런 거? 네? 콜. 돈 있냐? 팔 그거 안 물어요? 제가 물기는 하는데. 진짜. 저 저리가. 괜찮아요. 잘 안 문다는 건 얘기도 해. 들어갔다가 저랑 빠르게 나올게요. 누구보다 빠르게, 토끼보다 빠르게. 펭귄! 거기 펭수도 있어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성규입니다. 다루세요. 번식의 달인. 아, 직접 펭귄을 낳으셨어요? 번식의 제왕이란 소리까지 들으실 정도면 몇 마리 정도 이렇게? 100마리 이상. 자연환경에 비슷하게 잘 맞춰줘야지만 저희 사람이랑 똑같아요. 네. 펭귄들도 바람을 좀 이렇게 펴요. 아, 니네끼리? 네. 펭귄들도 양아치들이 있구나. 네, 있습니다. 어머! 펭아! 그렇게 주면 돼요? 애들이 저로 가잖아요? 네. 먹는 걸 좀 보고? 아, 이쪽으로? 운동하라고? 자, 이쪽! 어? 자, 이거구나? 응. 있는 애들을 아. 중요한 게 애기들은 먹는지 한 번씩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불사람들이에요. 아, 귀여워. 달라고? 어, 일로 오세요. 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엽다는데. 어떡하지? 여기서 누가 제일 바람둥이에요? 딱지 아빠가 있는데요. 세번의 와이프. 아, 진짜? 제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비주얼이 괜찮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실제로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서 있는 애 있잖아요. 오, 딱지 아빠. 딱지 아빠요? 이게 비주얼이야. 딱 봤을 때 제가 제일 멋있어. 지금 아내는 누구예요? 지금 왜요? 여자가 바람까지 나갔어요. 딱지 아빠를 버린 여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서로 등지고 있는 애들? 딱지한테? 딱지 아빠의 아들한테? 야,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보통 개족보라 그러는데 앞으로 펭귄족보라고 해도 되겠다. 딱순이, 딱지, 딱지 아빠 4주 후에 뵙겠습니다. 7시간 1, 2, 3, 4 61,600원이니까 7로 나누면 8,930원이네.
어떠셨습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기본적으로 동물 관련된 일은 힐링이 돼, 확실히. 동물이 주는 확실히 정서적인 그 힘은 못 말리겠다. 짱구처럼. 얘는 이름 뭐예요? 나폴레옹 키시. 얘는 이름 뭐예요? 가오리요. 얘는 이름 뭐예요? 정수호?